대단하시네. 선 없는 날 구순대 갔다 오신 분들도 아하. 못 오게 하시고. 아. 구순대 갔다 오신 거 아니시죠? 예? 구순대. 상갓집이나 뭐 안 좋은 데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? 아, 저. 저 아니, 갖고 오는 안 갔다 오셨죠? 갔다 왔죠? 갔다 왔는데. 저도. 아니, 제가. 장 안 담아야는데. 아, 그럼 저는, 예. 이제 와서? 저도 갔다 얘도 갔다 왔는데요. 큰일 났네. 처음에부터 그걸 예. 말했어야 아, 장례장을 그쵸? 바로 어저께 갔다 와가지고. 아,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. 아, 몰랐어요, 몰랐어요. 그만큼 이제 이 작업 자체가 진짜 그렇게 경건하게 이렇게 담는지는 몰랐어요, 진짜. 차분하고 네. 공덕을 기울이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야. 좋습니다. 가서 네. 소금을 좀 가져야겠어. 소금을 좀 뿌려버려야겠어. 소금 저희한테요? 아, 저희한테 소금을 뿌리신다고요? 아, 그 정도로 저희가 재수가 없는 건가요? 일단 상황 먼저 드리겠습니다. 제가 몰랐어서. 아, 혹시나 하니까, 혹시나. 저는 전혀 몰랐네요. 장 담그는데 이렇게 그런 거는 몰랐어요. 전 태어나서 처음 소금을 맞아보고. 아, 진짜? 아, 그 원래 상갓집 갔다 오면 집에 들어갈 때 소금을 좀 뿌리거든. 전 기독교라. 아. 대한민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왜 그런지 아는데. 그쵸, 그쵸. 이게 혹시 넷플릭스가 이제 전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. 그러네, 그러네. 그치? 정성을 쏟고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. 그 옛날에도 그 진짜 장에다가 그런 거 넣어놓더라고요. 이게 대나무 뭐예요? 같은 거. 이걸 왜 넣어요? 오지 마세요, 포차. 아, 예. 오지 말래. 좀 성장하네. 아, 그 정도까지. 선생님이 그 정도까지 되게 저기 자식처럼 생각해 주셨는데. 저기 제가 참아 뿌리지는 못하겠고요. 예. 두 분이 아, 서로 조금씩. 아, 알겠습니다.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? 옷에? 그거. 뭘? 이거 다 뿌려요? 아니, 다 뿌리진 않아도 돼. 등 뒤로, 등 뒤로. 저 다 많이 뿌렸습니다.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? 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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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